고향 가는 길은 막히나 안 막히나 설레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고 싶은 마음 꾹 참고 기다려왔던 가족들 보자마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3년 동안 잊고 살았던 설날 분위기 김태영 기자가 찾아드립니다. 한산했던 마을길이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온 귀성객 차량입니다. 집에선 내일 있을 차례 준비가 한창입니다. 노릇노릇하게 전이 익어가는 냄새가 가득하고 모처럼 가족들이 모이니 얼굴만 봐도 웃음꽃이 핍니다. 그동안 못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고 서로 먹여주며 가족의 정을 확인합니다. 맛살, 아, 맛살. 아이고, 잘 드시네. 3년 만에 이렇게 고향을 찾아오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는 이 즐거운 명절이 돼서 너무나 뜻깊습니다. 기차역 승강장엔 선물 꾸러미를 든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대합실에는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빈 자리가 없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두툼한 옷으로 중무장했지만 고향에 갈 생각에 마음만큼은 뜨겁고 가볍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가니까 기분이 좋고요. 손자, 손녀를 볼 부모님들을 생각하니까 더 기분이 좋습니다. 전통시장도 발 디딜 곳 없이 사람들로 붐빕니다. 제수용품을 파는 곳마다 긴 줄이 생겼습니다. 전을 부쳐 내놓자마자 손님들이 앞다퉈 집어갑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상인들은 모처럼 맞은 설 대목에 신바람이 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명절에도 조금 많이 모이다 보니까 손님들께서 장 보러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온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된 이번 설 연휴. 명절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고 있습니다. 아이고,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